아이고 마리나,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그냥 예뻐서 진 짓고 있었어요. 아 그래? 이쁘긴 이쁘지 여기가. 근데 여기 밑에 뭔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글자 같은 거 그게 뭐예요? 요 글씨인데 이게 뭐냐면 나소향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나소향이 무슨 뜻이냐면 나눔과 소통으로 향기로운 세상의 줄임말인 거지. 그렇구나. 몰랐구나, 그렇지? 아 오늘 시작이 좋네요 보니까. 왜 교수님? 아니 지금 나눔과 소통을 실현한 여 사찰 앞에서 있고. 우리가 뭐. 흥미로운 네.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설악연문은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럼 바로 가보시죠. 잠깐 이게 뭔지 아세요? 뭐야 잠깐. 이거 마패잖아. 마패 이거 뭔지 알아? 금메달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거야. 근데 마패는 뭐예요? 아 이 마패가 뭐냐면은. 옛날 교통수단이 말밖에 없었을 때 관리들이 집 안으로 갈 때 나라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패, 그게 바로 마패란 거지. 네. 그런데 교수님, 네. 이거 마패는 그 암에 가서 출떠야 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바로. 그렇죠? 예, 예.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찾은 이 사찰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 마패와 관련 있는 분이 설악 속 주인공이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우리 힘차게 마패를 들고 말처럼 달려갑시다. 출발. 쭈그닥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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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칠현산 기슭에 자리한 칠장산은 명망 높았던 신라의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해소국사에 의해 중수된 천년고찰입니다. 천년고찰의 명성답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사찰 곳곳마다 다양한 역사적 일화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대웅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 야. 야, 교수님, 잠시만요. 네. 이 밖에서 볼 때도 멋있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더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고조로죠, 맛이. 그죠? 예, 예. 굉장히 오래됐나 봐요. 색도 변했는데. 원래 이거는 저 정조 때 중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조 때 이관했다고 그래. 다른 장소에서 옮겨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훌륭하고 근래에 네. 또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보이잖아요, 저기. 걸린 것이 축하하는 그런 플랜카드가. 올해 그렇습니다. 보물로 지정됐다고요? 예, 예. 저기 보물로 지정됐다고. 아니, 딱 보시면, 마리나 봐봐. 딱 보면 나는 보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너무 늦게 지정된 거 아닙니까? 전 딱 보자마자 알았는데. 네.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불교 유산들은 빨리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또 오늘 설화를 또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이 칠장사 이름의 유래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곱 칠자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중창하신 고려 초에 이제 해소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름과. 해소국사가 칠장사에 머물 당시 인근에 포악한 일곱 도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도적이 샘물을 마시러 왔는데 금바가지가 있었습니다. 견물 생심, 샘물 위에 금바가지를 훔쳐 돌아갔는데 소굴에 와서 보니 금바가지가 평범한 표주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경험을 다른 여섯 도적들도 똑같이 겪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해소국사의 도리역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일곱 도적들은 그 길로 해소국사를 찾아가 잘못을 사죄하고 제자가 되어 열심히 수행정진해 모두 나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신기하다 말이나. 그리고 산 이름도 칠현산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네. 그것도 이제 그 설화에서 유래한 겁니다. 칠현산. 예, 예. 아, 이 칠장산은 어떤 칠과 관련이 칠과 관련이 많습니다, 여기.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천의 산 이름이 뭐였어요? 그전에는 이제 오칠자도 쓰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칠현산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네. 그 일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일곱 칠자를 넣어서 한자로는 네. 조금 바뀌어진 거죠. 그럼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7연살이고 7연살인데 한자만 바뀌었다.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재밌는데요. 오늘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재밌는 사람을 위해서 예. 이동하시죠. 예. 가보죠. 야, 칠장사 오니까 가을이 네. 그냥 무시 느껴지네. 그렇습니다. 이제 낙엽이 지고. 네. 머플러 색깔도 낙엽 색깔이죠. 그래요? 잠깐만. 그림이 있어요. 그거 이거 뭐예요? 벽화가 있는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누구죠? 아, 여기 이 관심법으로 유명한 애꾸는. 아, 관심법? 알겠어요, 저. 예. 궁예 아닙니까, 궁예? 맞습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어허? 마구리가 끼었어. 그 궁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이 왜 칠장사 인연이 있죠? 궁예는 네. 사실 신라 말에 이제 왕자로 네. 태어납니다. 다만 서자였기 때문에 네. 이게 위태로워져요, 이제 생명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네. 아, 유모한테 얘를 피신시켜라 했는데 네. 어머니가 유모한테 건네줄 때 이걸 잘못 받는 바람에 유모가 실수해서 눈을 찔러요.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한쪽 예. 눈을 실명하게 됐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품에 안고 갓난아기니까 네. 냅다 이제 어딘가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때 예. 온 장소가 바로 역자입니다. 칠장사입니다. 칠장사. 그래서 어린 시절 여기서 보내는 거죠. 어렸을 때 활쏘기 연습도 하고 바로 이 장소에 있답니다. 와. 그래서 10살 때까지 이제 이 근처를 누비고 다닌 거지, 궁예가. 야, 칠장사 진짜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재밌어요, 칠장사가. 근데 잠깐만, 벽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죠. 뒤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해 보시죠. 야, 근데 잘 끌어보셨다. 저거 해송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예, 일곱 난이군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난이 되셨다는 도둑들입니다, 저게. 아이고. 예. 뭐 수염을 안 깎아가지고 엄마 아닙니까? 근데 도적들을 참 사실적으로 그려놓으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쪽에도 또 무슨 그림이 있을 예, 것 같아요. 이처럼 도적하고 네. 인연이 깊어요. 또 다른 도적 있어요. 또 다른 도적이 예, 있다고요? 예, 예, 예. 아니, 잠깐만, 칠장사는 잠깐만 이동해 보시죠. 예, 칠장사는 이렇게 도적들이 많은 건가요? 어? 야, 이거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인걱정. 맞습니다, 이게 인걱정입니다. 인걱정 아시잖아요. 아니, 인걱정은 인걱정은 의적이라고 하죠. 의로운 도적이라고 말하죠. 네, 우리나라 도적 유명한 사람 세 명 있어요. 알아, 한 명 알 것 같아요. 네. 홍길동 또 인걱정. 홍길동 그거 서류 쓸 때 이름 없을 때 쓰는 거냐고 항상 홍길동. 아, 은행에서 네. 은행에서 이렇게 쓰시오. 샘플로. 샘플 나올 때 비치야. 아, 그 홍길동. 그것 때문에 항상 제대로 봤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만큼 유명해요. 홍길동이하고 인걱정이하고 장길산이는. 아, 장길산. 3대 도적이 홍길동, 인걱정, 장길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걱정은 또 이 칠장사 무슨 또 인연이 있는 건가요? 인걱정은 이제 그 명종 때 네. 이제 도둑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황해도 경기도 주변에 휩쓸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몸을 숨겼어요. 일로 들어와서. 칠장사로 들어와서. 그러면서 여기에 계셨던 네. 이 병해 대사라고 하는 분을 이제 뵙게 돼요. 병해 대사. 예. 그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갓밭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죽신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백성들도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기술 가르쳐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 생불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이 병해 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인걱정도 이분을 뵙고 대단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병해 대사가 인걱정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도둑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네. 큰 도둑이 되라 네. 이런 메시지를 주죠. 병해 대사가 돌아가시자 이제 네. 이분이 이 절을 위해서 인걱정인가 이 절을 위해서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뭘 또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 그 어마무시한 뭐 목각 해가지고 불상을 네. 조성하다가 병해 대사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걸. 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인걱정이가 잠깐만 저 알 것 같아요. 네. 칠장사 유명한 게 아, 그 뭐지? 꺽정불.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맞아. 제가 들었거든요. 꺽정불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아니요? 못 들어봤죠? 거기서 나온 명칭이에요. 아, 그 꺽정. 아,
그래서 꺽정불이었구나. 전에 이유도 모르고 그냥 꺽정불이 있구나. 최장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인꺽정이랑 이게 연관이 또 되는 거군요. 아, 인꺽정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래. 저도 오늘 교수님의 의적이 되고 싶습니다. 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 나는 너무 허리 아프고. 아. 그나저나 잠깐만, 아까 난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난전이 있죠, 여기. 그렇습니다. 난전 가도 거기 또 설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 예. 그럼 난전을 이용해 보실까요? 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쪽입니다. 이쪽. 예. 뒤쪽으로. 아, 가시죠. 예. 야, 난전도 기대가 됩니다. 야, 가을길이 진짜 아름답네요. 그렇습니다. 출장사는 길도 아름다워. 그렇죠? 예. 잠깐만요. 요거는 뭔가에 큰 돌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일로 와보세요. 해수국사비. 예. 야, 근데 진짜 크기가 압도적이네요. 어마어마히 큽니다. 대단한 크기죠. 예. 보니까. 예. 야, 이거 뭐 이렇게 커? 오, 혹시 이거에 대한 뭐 설화 같은 게 있습니까? 예. 해수국사는 사실 이제 고려 초에 네.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데 안성 출신이에요. 안성 출신이에요. 네, 이고양 출신인데 네. 자비를 많이 베풀고 네. 저 위에서 밑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네. 그 민중과 소통을 하고 부단히 노력하신 분인데 네. 개성에 있을 때도 보면은 네. 광제사라고 하는데 머무시면서 이 근처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한테 네. 어떻게든 그 뭐 죽을 쓴다든지 네. 뭐 창고를 열어가지고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실제 이 비문 안에도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비문 안에? 오, 많이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 일로. 네. 뭐야 지금? 이거? 글씨 써 있는데. 네.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해수국사 일대기를 여기다가 이제 전기처럼 탄생하신 거에서부터 돌아가실 때 얘기를 쭉 써놓은 건데. 그러면 이 해수국사에 대한 그 설화 네. 있습니까? 이 비문에 대해서 설화가 있는 거. 이 비문에 대한 설화가. 저 금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아까 이게 뭐가 갔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대각산으로. 야, 보수해 놓은 건가요, 이거? 네, 이게 경기도에서는 사실 가장 큰 비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모가 흔치 않은데 임진왜란 때 이제 왜군들이 들어와서 불교 문화재를 많이 이제 손상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갓도가 이제 외장이 네. 이쪽에 올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술도 나고 네. 어쨌든 이거를 갖다 뭐 훼손을 하고 네. 꿍꿍이 썩을 부리고 있을 때 이제 네. 한 노인네가 나타나서 네. 이제 꾸짖은 거죠. 그러지 말라. 네, 그러지 마. 여기는 네가 어신거릴 구역이 아니니. 네가 어신거릴 것이 아니다. 뭐 이게 예, 어른이지. 예,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얘기를 듣자 더 승질나는 거예요. 일본어로 아이 아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겠죠. 예, 예. 그래서 예. 칼을 빼가지고 네. 내려쳐가지고 두동강 냈다. 예. 그러자 이제 네. 이거를 이렇게 칼로 두동강 내자 여기서 피가 철철 흘렀대. 오. 그러니까 겁날 거 아닙니까? 그럼 불겁이 나죠. 그러니까 불이 나게 주랭낭을 쳤다. 오. 이런 설화가 여기에 붙어다닙니다. 거짓말 아니죠? 아니 이거 지어낸 거 아니시죠 정말? 내가 지어낼 리가 있습니까? 아니 직접 이 비석을 보시면 아니겠지만 봐봐봐. 정말로 이게 뭔가 칼로 진짜 두동강 낸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이야. 마리나, 이곳을 보면서 뭐 혹시 궁금했던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아, 네. 아까 그거 그 돌 봤는데 안에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구멍이 어떻게 왜? 근데 이제 한국 비석을 보면은 또 네. 스님들 유명하신 분들 비석 보면 밑에 귀부락이 가지고 네. 이제 거북의 등에다가 저 비석을 얹은 형태로 네. 원래는 이제 이 축조를 하는데 네. 말한 것처럼 저렇게 이제 손상이 되고 하니까 네. 따로 이걸 보수하면서 이걸 떼내서 저기다 설치한 거지 본래는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아, 요 위에 이렇게. 예, 예. 아, 세트처럼 이렇게 그렇, 딱. 그렇죠. 한 세트.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이 마패의 주인공은 언제 만나보는 건지.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 주인공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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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예, 거리에 예, 있다. 예,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마패가 뭘 상징합니까? 이거요? 말 이거 아까 통행 뭐 그런 거 누가 주로 가지고 다니죠? 이거 암행어사. 그렇습니다. 이게 암행어사가 이제 딱 내물면서 암행어사가 뭔 줄 알아? 암행어사. 암행공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CIA나 어떤 FBI 느낌?
그런 느낌이야. 비밀 경찰? 비밀 경찰. 뭐, 이런.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 빨리 만나러 가시죠. 갑시다. 야,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가시게. 예.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아까 그 관련된 곳. 마패와 연결돼 있는. 오, 잠시만요. 예. 야, 이곳 나한전. 예. 마패, 제가 약간 감이 오긴 하는데 그분이 맞나 모르겠어요. 누구죠? 우리나라 역사에 그 암행어사 하면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혹시 박 씨 아닌가요? 예, 박. 박문수? 박문수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다야. 아. 박문수. 아, 그랬구나. 근데 그분도 여기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은 네. 천안 출신인데. 천안. 예. 이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네. 떠날 때 이제 안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네. 이분이 거푸 두 번 떨어지고. 아, 떨어졌다고요? 이제 세 번째 과거 시험을 치러 가는 길인데.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박문수 자원급제 했는데 세 번을 떨어졌다고요? 아, 두 번 떨어졌다고? 예, 예. 한 번에 붙은 게 아니라? 예, 예. 오, 재수생이었네요? 그런 일은 흔하죠, 옛날에. 아, 그랬어요? 네, 무려 아. 서른 넘어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치러 가는데 어머니가 네. 찹쌀로 육아를 만들어서 네. 거기가 영험한 곳이니 가다가 네. 기도를 올려라. 네. 과거 이제 치러 가면서 네. 여기 들른 거죠.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박문수는 어머니 당부에 따라 칠장사에 들러 가져온 찹쌀 육아를 공양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의 꿈에 나한님이 나타나 과거 시험에 나올 시제를 알려주며 여덟 행 중에 일곱 행의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은 스스로 완성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사라졌죠. 어머니의 정성과 박문수의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정말 꿈에서 본 그 시제가 출제됐고 박문수는 일필 휘지로 일곱 문장을 쓰고 마지막 한 문장은 스스로 완성했죠. 결국 나한님의 예지몽 덕분에 박문수는 장원급제를 했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암행어사 박문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네. 박문수 약간 실망입니다. 그래? 아니! 본인이 다 해야지. 꿈속에서 아니 대충 알려주면 솔직히 까놓고 해서 죄송합니다. 컨닝이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네. 예.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네. 정성이 갸륵하다고 봤고 효성이 질 거니까 아... 이 친구는 한번 봐줘야 되겠네 하고 생각했겠지. 아,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마지막 행도 짓기 힘들었었고. 그렇지. 행 뭐 그것도 잘못 지면 그대로 낙방인데. 아, 맞는 말씀. 제법 지은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일러준 대로 가가지고 네. 과거장에 가서 일필휘지를 썼어요. 쓰고. 당연히 붙죠. 그러면 박문수가 여기 나한전에서 기도도 드렸고 몽중등 과시도 지었으니까 우리도 재밌게 한번 자 급제가 제안합니다. 예, 예.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그래요? 자 그러면 박문수로. 예, 박문수. 박문수 삼행시. 예, 예. 박문수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교수님 저 하실래요? 이거 부담하는데. 잠깐만 이거... 너무 재밌겠다. 박문수 삼행시. 아, 현장보다 더 떨리네. 자 박문수 삼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 나 수험생이니까 생각이 나네. 아 좋습니다. 제가 적어보니까. 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박! 박의 정신이 가득한. 오! 문! 문수 보살에게 기도를 올려. 오! 수! 수험생이 합격했다네. 박수. 잠깐만.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 네. 오야. 아, 역시 교수님은 다르시네요. 아이고. 저도 약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운 띄워주세요. 운 띄워주세요. 같이 운 띄워주세요. 박! 박문수는 듣거라. 문. 문수 형님. 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제신 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만 엄도로로 진비사바. 천수경. 이렇게 음악을 해봤습니다. 괜찮았나?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나가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준비 못했는데. 아니 한번 뭐 준비를 해요. 그냥 급제하는 건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박크로는 가고 싶은데. 박크로는 예 말이 됩니다. 문.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박, 그렇죠. 말이 되죠. 박하러 오고 싶은데 문이 없다. 수! 수학. 점.
네, 아, 참 물이 많이 나가. 그렇죠. 이 한국 와서 적응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 러시아, 바크로, 러시아 같은 러시아어 마지막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문이 없다. 어. 수학 어렵다는 거죠. 수학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예, 네. 네. 아, 잘했어요. 네. 공부 좀 더 합시다. 좀 약간 방문수의 느낌이 들어요. 저도 상당히 이렇게 힘들었구나 자원급제의 길이. 그렇죠. 고난이 길이죠. 수험생 길이라는 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 직장사 특히 이 나한전 자체가 장원급제의 방문수의 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수능 시험 날이든지 각종 그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해요.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 나한전에 온 만큼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 인사 한번 더 드리고 가시죠. 네, 그게 도리죠. 네, 네. 네. 들어가 보실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 대오각성한 일곱 나한의 영험이 깃든 칠장사에서 어사 박문수가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발언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봅니다. 교수님 이게 바로 박문수의 그 합격의 다리. 예예 예. 수험생들 네. 그 기원 리본이 아주 즐비하네요. 와 예, 정말 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네요. 야 이거 어때요? 저기 우리가 우리 이곳에 못 오신 우리 예. BTN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이 박문수의 장원급제 합격의 기운을 칠장사의 기운을 넣어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니라가 박문수의 그 장원급제 기운 이 칠장사의 좋은 기운을 저기서부터 쓸어 모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준비 달리세요. 야! 시청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어떻게 파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과 악의 구분 없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도량이자 나눔과 소통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곳 나한 기도도량 칠장사입니다.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